이제 간단하게 강의 일정을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일정입니다. 과 내용인데 첫째로 이제 5월달 중으로 주로 진행을 할 내용 2019년 공간인지 웹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 하고 그런 다음에 화폐 시스템이 무엇인지 하고 또 경제학 기초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글씨 부분 그리고 금융공학에서 다루는 주제 특히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좀 다룰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좀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알아야 돼요. 회계의 원리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좀 다룰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적을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첫째, 공간 웹 아키텍처는 새로운 형태의 XMPP 페더레이션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페더레이션 베이스드 웹 아키텍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웹 시스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또 다뤄야 될 주제.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상당히 좀 가볍지가 않아요.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폐의 동작 메커니즘, 화폐의 발행 주체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룰 거예요. 많은 시간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기초적인 부분 이것도 다룰 겁니다. 특히 글씨 경제학 쪽으로 주로 다루게 될 텐데 글씨하고 미시하고 둘 다 약간씩 다룰게요.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러 왔는데 콜백 펑션이 무엇이고 그죠? 리액티브가 무엇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글씨, 미시, 경제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실 텐데 이게 들어가줘야지 화폐가 제대로 나와요.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화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다룰 부분들도 이걸 다 4월달 중으로 5월달 중으로 다 다룰 겁니다. 5월 중으로 2019년 5월 중에 다 녹화를 올릴 거예요. 붙여놓고 잘랐어? 이걸 넣겠습니다. 금융공학도 좀 다룰 겁니다. 파이낸셜 자본시장 메커니즘이죠. 특히 정권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좀 더 낫겠네. 정권시장. 정권시장이 곧 자본시장입니다. 이것도 좀 다뤄야 돼요. 이걸 다뤄야지 다뤄야 됩니다. 다음에 회계의 원칙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이 무엇인지 여기서 다루는 개념들이라고 하면은 뭐 대차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자산, 자본, 비용 또 그리고 이걸 뭐 대차대조표 계정, 밸런스 시트 이게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해요. 시트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들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또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어떤 손실과 이익이죠. 수입,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비용을 자산 계정에 넣나요? 손익 계산서 계정에 넣나요? 이것도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 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제 기억나네. 이것도 이게 하도 안 쓴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IASB에서 얘기하는 어떤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이 있고 현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Actualist 한국말로는 발생주의와 그리고 또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리기관 회계, 기업 회계와 비영리기관 회계, 정부 회계 이렇게 또 나눠져요. 기업 회계 그리고 정부 회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또 짤막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짤막하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렇게 요 다섯 가지 정도, 크게 다섯 가지가 어우러져서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기초화폐라는 걸 만들 거예요. 기준화폐. 화폐로 만듭니다. 기준화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S 플러스인데 달러 표시로 해서 달러 플러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코딩하는 기준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기준화폐를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새로운 또 다른 화폐를 만들 텐데 그게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가 되고, 요 표준화폐는 기준화폐에 뭔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이트님이 아이디를 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게 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가 되는데, 표준화폐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암호화폐에 좀 더 가깝고, 요거는 기존의 어떤 전자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국적화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거지 국적화폐와 같다는 건 아니에요. 와 다소 유사. 그리고 암호화폐, 이것도 기준화폐 역시도 암호화폐예요. 얘도 암호화폐지만은 암호화폐로서 국적화폐와 다소 유사하고, 표준화폐는 암호화폐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혹은 파생 등과 다소 유사. 어쨌거나 기준화폐든 표준화폐든 기존에 없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 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기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대로 해서 먼저 요걸 살펴보고 금융공학에서 특히 은행의 작동 메커니즘이죠. 은행과 정권 시장 메커니즘 보고, 그다음에 회계 원칙도 좀 보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화폐 속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화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 표준 또는 기준화폐죠. 기준 또는 표준화폐는 화폐 그 자체가 은행과 국세청과 증권사와 보험사 기능을 담는 형태로 코딩합니다. 코딩은 가능하면 로우 레벨 펑션을 주로 이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는 가급적 사용하는 걸 피할 겁니다. 그리고 백스가 있어요. 백스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니까 이 이게 공간웹 백스죠 아마. 예, 공간웹 백스가 있고 지금 작성 중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작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말까지 백스를 다 완성할 생각입니다. 5월 말까지 이 두 가지 백서를 먼저, 백서라고 하면 화이트 페이퍼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퍼를 스펠링 계속 틀렸네. 그걸 완성할 텐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뱅크예요. 뱅크인데 지금 여기 백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 화면입니다. 표준은행 백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준은행 백스라기보다는 갭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갭 백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 백스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걸 강의로 해서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백스가 완성되는 것은 5월 말까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표준은행이 갭이에요. 그죠? 의백스를 하고 그 중에 그걸 작성하는 중에 그 작성과 백스 작성과 강의 녹화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이 코딩되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강의로서 지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녹화하면서 이것이 올해 말 정도부터는, 올해 하반기죠. 올 하반기부터 고급 코딩 과정의 컨텐츠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걸 뭐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그런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표준 언행 코딩도 하고 또 컨텐츠도 만들어서 오픈에시 캠퍼스에 도움이 되도록 에시 캠퍼스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한 건데 이번 언행 코딩 언행이죠. 무인 언행 코딩은 외부 펀딩 없이 진행을 합니다. 외부 펀딩 없이, 그러니까 엔젤 펀딩, 창투사 펀딩 없이 진행을 하고, 이전에도 그래 왔잖아요. 없이 진행하고 이전에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은 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데, 비용은 조달하는 방식을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표준 은행의 주식, 요게 표준 화폐입니다. 표준 화폐의 청약을 진행하려고 해요. 청약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1년쯤 뒤, 12개월 뒤쯤 이걸 완성되었을 때 요것의 이제 어떤 공개시장 내에서 발행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요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요걸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는 걸 보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완성을 해야 돼요. 일단 완성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하고, 요 과정을 거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는 뭘 하지를 않을 거예요.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완성되고 나면은 그 완성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어떤 주식 청약을 한다거나 표준화폐 청약을 한다거나 뭘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니까 후원금에 의존할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원금에 대해서 다시 안내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표준화폐 코딩은 후원자들에게만 공개하는 후원자 전용 강의로 구성을 할게요.